왜? 여기 한번 보여줘봐, 얼굴. 얼굴 보여줘봐, 얼굴. 넌 니 집 고양이냐? 응? 야, 쟤는 너 밑에.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물가로 내려오니까 수영하기는 아직 춥다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네요. 아, 햇볕 나니까 너무 좋다.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서 햇빛을 보는 거라서 점심 먹고 그리고 편지 붙일 거, 우편 붙일 거 있어서 빨리 붙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햇빛을 놓칠 수가 없어서 혼자라도 나왔습니다. 남편은 일하고 있고요.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하고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경치를 즐깁니다. 콧물도 나고. 근데 기분은 정말 좋네요. 지금 이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서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기온이, 낮 기온이 좀 올라가서 눈이 지금 녹고 있는 상태라서 다 떠놓기 전에 영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. 우리 동네 한 바퀴 바로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산책로입니다. 그림자도 한번. 키 작은데 그림자는 커 보여서 너무 좋아요. 여기에 물고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겨울에는 물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. 어디 숨었는지 모르게.
화장 나무들이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. 시냇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까나? 이 겨울에는 물고기가 안 보일까요? 항상 이 자리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안 보입니다. 저기 산책하는 사람들 좀 있네요.